기반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의공주로부터 가리토의 이치를 응용하였기 때문에 토착, 즉 가리토를 전자로 보아서 헤레본에서도 옛 전자를 모방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38자에서 훈민정음에서 28자에서 없어진 글자는 8자밖에 안 됩니다. 8자가 없어지고 이 글자의 형태를 가지고서 이 형태를 가지고서 그것을 음양 오행이라든지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형태는 분명히 이 가림토에서 따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예전에는 일제시대에는 청동기는 고조선이다. 이것이 뭐냐면 식민사관의 사실은 논리였습니다. 왜냐면 청동기가 그때까지는 발굴된 게 뭐 5세기 이전이었다고 합니다. 5세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조선은 BC 5세기 이전에는 고조선이 국가가 형성된 적이 없었다라는 논리를 쓰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점점 더 10세기, 15세기 그리고 지금은 BC 25세기 이전에 청동기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식민사관의 논리로서 했던 것이 무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남북한의 청동기는 서기전 24세기 이전으로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청동기를 처음부터 그 고조선 초기부터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그 고조선의 청동 초구고요. 고대 갑옷도 고조선 문화에서 확산됐다. 뭐 박선희 상명대 교수는 고조선이 뼈갑옷, 가죽갑옷, 청동갑옷, 철갑옷 등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독자적으로 생산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어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청동기도 그런데 이제 철기 같은 경우도 철기 문화를 뭐 위만 때 받아들였다. 보통 뭐 이제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죠. 왜냐면 철이라는 말에 고어가 있습니다. 철이라는 쇠철자의 고어는 뭐냐면 바로 동이족, 이족이 먼저 쇠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쇠철자의 고어는 바로 이거거든요. 고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한자의 그 처음에 만들 때 그 원리를 보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이족이 먼저 쇠를 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 설문해자라든지 또는 강의자전 5편을 보면은 철자의 고자, 옛날 글자라고 이렇게 확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환단 보기에는 치우천왕 때부터 철로 병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칠지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한강에 띄어서 칠지도인데요. 이 칠지도를 NHK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봤더니 글자가 새로 나타난 게 있어요. 이렇게 새로 나타난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 글자들을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쇠철자의 고어가 나타났죠. 동이족이 쇠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백제 시대 언제입니까? 이 칠지도를 전해주던 그 시대까지 이 쇠철자의 고어인 뭐 동이족이 쇠를 만들었다는 이 고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칠지도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무슨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NHK에서 발굴을 해낸 겁니다. 칠지도에서. 근데 발굴한 것이 바로 그 동이족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조선은 전국시대의 연나라와 대립을 통해서 철기 문화가 더욱 성숙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뭐가 있었냐면 명도전이 나왔다는 거죠. 고조선이 전국시대 연나라와 대립을 통해서 이런 명도전과 같은 이게 철기가 이게 막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선비 박사가 작성한 이제 명도전의 유적지 분포도입니다. 명도전은 고조선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명도전은 고조선 화폐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나라 쪽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나라와 대립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대립을 했는데 고조선의 어떤 분포 지역에서만 이게 수천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이게 쌓여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이라고 하는 게 발굴명이다. 광명을 숭화하는 우리의 어떤 그걸 나타내는 게 이 명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굴명자를 나타내는 게 여기 보면 여기 상징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굴명자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명도전은 분명히 우리의 그걸 나타낸 것이다. 우리의 어떤 고조선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유세 공격이 있죠. 청동 거울 중에서 뭐 지금도 복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미세한 그 머리카락만한 그 만 개 이상의 어떤 무늬가 있는 단유세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랑에서 발굴되었다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즉 그 중국의 식민지인 낙랑에서 발굴된 유물이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조선의 유물이거나 고조선 제후국의 유물입니다. 단유세 문경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한나라의 중국 한나라의 문화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한나라에서는 발굴이 되지 않고 신장 지방하고 우리나라에서만 발굴이 된 것이 이 허리띠거든요. 허리띠인데 여기에 보면 용도 일본 말이에요. 칠성 문화를 나타낸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87호인데 이것을 낙랑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낙랑이라고 한다면 이건 낙랑국이죠. 낙랑국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던 낙랑국의 또는 고조선의 그런 용문이 금띠 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세공 문화가 단유세공경이나 이런 용문이 금띠 허리 장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발달을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배달시대 그 이전부터 우리는 우리 민족은 상투를 틀었다. 그러니까 국사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위반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왕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그대로 했고 그의 정권에 토착민을 높은 지에 올렸기 때문에 위반은 고조선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게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위반은 왜냐면 동이족 한민족으로 이렇게 군갑을 하기 위해서 상투를 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족만이 상투를 틀었습니다. 상투를 틀어서 하늘의 북두칠성과 하나님 북두칠성이 계신 그 하느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상투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투를 튼 것은 바로 고조선도 상투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이런 문화가 이제 이거는 고구려까지 넘어갔다라는 내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동단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청동단추를 했고 그리고 뭐냐면은 비단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어떤 이게 청동단추인데요. 청동단추가 있는 부분인데 고구려의 모습을 보면 의복을 보면 고조선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홍산 문화에서 옥뇌가 발견이 됐습니다. 옥뇌, 옥장이죠. 옥장이라고 합니다. 이 뇌가 발견됐는데요. 그러면은 뭐냐면 옷을 짰다는 거죠. 비단을 짰다는 겁니다.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옥뇌를 통해서 배달국에서 이미 비단 짜는 기술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이래서 뭐냐면은 삼성기와 단군세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 단군 왕검이 하백의 딸을 황후로 맞아 누에치기를 관장하게 했다. 황후로 맞아서 그 황후 쉽게 얘기하면 영부인에게 누에치기를 하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누에치기를 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배달국 시대부터 누에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의 발견을 통해 가지고 삼성기와 단군세계의 그런 기록들이 더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그 영남대 그 조한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크의 어원은 실뿌리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크의 어원. 저는 뭐 실뿌리까지는 모르겠고요. 실크라는 말의 실은 실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크 오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의복이 발달한 것은 지금 보면 홍산 문화의 옥뇌였거나 어떤 뭐 비단이라든지 우리가 입고 예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보면은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의복 문화가 실크를 통해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한 영남대 명예학 교수 같은 경우에 이 실크의 어원이 한반도 고구려 시대부터 출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 뭐 일본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복 문화를 봤고요. 기마 문화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고조선의 마차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흉노전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13년인가요? 흉노전을 했는데 흉노 마차를 복원한 것인데 고조선의 마차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광주, 우리나라 이제 광주의 신창동, 국립광주박물관에 보면 신창동의 마차를 복원했는데 이 마차도 고조선 마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 그때는 뭐냐면 아, 이렇게 기마 문화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산동 지역에 장도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차가 있는데요. 고조선 마차하고
동일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고조선의 영역은 이거 이거 이거를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마찰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마 문화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단동 10분이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는 육아가 있었고요. 단동 10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뭐 도리도리 깍꿍 노래잖아요. 도리도리 도의 이치를 알아라 깍꿍 깨달을 각자에다가 궁의 이치를 깨달아라 짝짝궁이라고 해서 궁이 두 개가 있음을 깨달아라 라고 했는데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궁 두 개가 이게 장래 문화에서도 보면 궁 두 개가 마주하고 있는 이것을 앞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불삽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가 사실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단종 10분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궁의 이치를 알아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돌아가실 때 죽을 때도 보면은 똑같이 앞에는 내세우는 것이 두 개의 궁을 갖다 마주대하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단군시대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유교에서 말하는 삼년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문화에서 왔다. 그리고 홍익인간 문화인데요. 고조선의 홍익인간 문화를 보면 뭐 11세 도해장군 때 연평문이라고 해서 홍익인간 선포한 것도 있지만 홍익인간을 이제 뜬구름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홍익인간을 고조선 시대에도 제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구루 단군 때 공전법이 있고요. 이것을 더 실현한 것이 뭐냐면 8세 우수한 단군 때는 9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 세법이 있었습니다. 20분의 1 세법. 그래서 9세 우수한 단군 때 생산량의 2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세법을 정했는데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분의 1세는 맥인의 방식이다.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광명을 뜻하는 우리 민족에 가는데 맥인의 방식이다. 고조선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맹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도 보면 단군세계에서 나오는 이 세법에 관한 이야기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맹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의 1 세법은 홍익인간, 백성을 이롭게 하는 우리의 이념을 나라 이념으로 고조선이 다스려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근데 이제 15세 대응 당군 때는 80분의 1까지 80분의 1 세법까지도 시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은 전국 시대 때 전국 춘추 전국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가면은 어떻게 중국에서는 2분의 1을 받습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전부 다 망명을 이렇게 하게 되죠. 망명을 해서 이제 고조선을 망명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이렇게 오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그 뭐 의식주 문화까지 해서 사실은 그 고조선에 관해서요. 여기까지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고조선에서 이제 뭐 석가모니는 단군의 자손이다. 공자가 구이에서 살고 싶다. 구이라고 했는데 공자가 요건구이라고 해가지고 구이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바다 건너 뺀복을 타고 바다를 건너 구이에 살고 싶다라고 해서 그 구이는 고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그냥 뭐 그 국사 교과서에는 한 페이지 반이 나오고 어느 책을 가나 한 페이지 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 단군왕건 그리고 뭐 준왕이 나오고 준왕을 1년 만에 물리친 위만이 나오고 그리고 한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한나라에서 멸망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고조선의 2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의식주 문화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리를 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모르시는 분들에게 모르시는 우리 뭐 다른 분들에게 또는 외국인 분들에게 우리의 어떤 단군 문화 그리고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47세 단군이 다스렸던 2090년 96년이 가량 되는 이 고조선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하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정리가 다 되진 않았는데요. 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열강을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의문 나시거나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를 이 궁금증을 풀지 못하면 집에 못 가겠다 하시는 그 분 계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비단오씨. 네. 그 옥장 말씀이신가요? 옥뇌. 네.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그 옥뇌가 이제 많이 발굴이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옥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단군 왕건 때 그렇게 그 뇌치기를 관장을 하게 했다면은 그것은 대달국 시대부터 그러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 위치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뇌치기를 옛날부터 이렇게 했었고 그런 귀단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거를 고조선 시대의 어떤 옷의 모습에 관해서는 뭐 벽화라든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의 어떤 전통을 북부연을 거쳐서 이어갔던 고구려의 벽화에서 고구려의 벽화와 아까 그 고구려의 벽화는 아니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옷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게 어디 벽화죠? 그걸 보면서 이게 가장 백제 신라보다는 고구려와 유사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단 옷을 입었을 것이다. 청동 단추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고구려 복장에서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때 그 복장 옆에 또 보시면 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옷이 없고 이제 맨발을 신고 있거든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외인이라고 해서 외인은 거의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이라든지 의복 문화가 그렇게 좀 많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은 오늘 이렇게 다과를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마치고 이렇게 테이블로 옮기셔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예, 다음 주는 그 원정 감독 시간인데 다음 주는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그 잃어버린 한족사의 고리 북부역에 대해서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 주는 예, 쉬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차 한 방을 더 넣어주세요. 한방차 한 방을 더 넣어주세요.